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안주삼아 뉴스포차, 드디어 오늘 개업 첫날입니다. 저는 뉴스포차의 주인장 MBC 해직 기자 박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포차의 비선실세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입니다. 비선실세요? 네. 실세치고는 좀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 소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비선실세라고 하는 게 상징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써줘야.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거 흰 난방을 입고 왔는데. 네. 네, 오늘 뉴스포차 개업 첫날이라서 첫 손님에 저희가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분을 한 잔의 폭탄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집회 취재를 갔다 왔는데 이분 주변에 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아이돌처럼. 아, 그래요? 어서 웅성웅성 하고 있길래 봤더니 거기에 이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대권주자? 대권주자는 아니고요. 네. 이 승마비리 의혹에 처음 물꼬를 튀었던, 폭로를 하셨던 아, 분이죠. 정유라. 그렇죠, 승마비리. 그렇죠. 네, 예, 예. 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이게 이제 결국 비선실세의 몸통을 드러내는데 어떤 촉매 역할을 한 말꼬리. 그렇죠. 말꼬리를 잡으신 분이죠. 그렇죠. 네. 그 꼬리를 예. 통해서 몸통이 드러나게 된. 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목도리를 벗어야 되겠어요. 이 목도리까지 하고 나오셨네. 예. 제가 지금 이제 김영재 의원을 다녀오는 길인데요. 오늘요? 네, 금요일 날 저희들이 국정조사 그 현장에 그 김영재 의원을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난주 금요일 갔다 왔죠. 예, 예. 다시 한번 오고 싶은데 그래서 저 목도리를 설치하고 두고 왔어요. 아, 그 의원에다가? 네, 네. 의원 어디다가요? 그 데스크 위에요. 아,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제가 또 그분들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도 좀 확인하고 싶고. 네. 왜냐하면은 4월 16일 날 진로 차트에 장모가 진료 받았던 시간을 9시 10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시간도 좀 확인하고 싶고 해서 제가 지금 김영재 원, 그 의원 들렀다가 지금 이쪽으로. 아, 근데 이걸 가지고 예. 있었나요? 주말 내내? 그 상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주인이 누군지 막 찾았겠네. 예. 그래, 제가 예. 아침에 나타나니까 왜 이게 하필 안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목도리였냐고 기억을 하시면서 예. 특히 이제 그 직원들이 워낙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 뭐랄까 이제 겁에 질린 그 표정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금요일 날 막 국회의원들 오고 뭐 카메라들도 막 오고 결국 특검팀까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진실이 뭔지 진실은 침몰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제 세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김명재 원장의 평소 차트에 있는 사인하고 4월 16일 날 사인하고 그 김자가 너무 확연하게 달랐죠. 네. 네. 틀린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장모의 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사인을 한 거 그게 평소 김영재 원장의 사인과 다르다. 300% 틀리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병원 내에 있는 누군가가 그 허위 사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세 분한테 당신들이 억울하면은 나 앞에서 뭐 사인을 한번 직접 뭐 써줘봐라. 그래서 설득 해서 결국 세 분의 사인을 다 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예. 예. 뭐 세 분 모두 자기들은 맹세코 아니다. 그 사인은 원장이 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인간의 그 양심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러면 그 김영재 아무튼 문제 마우라. 예. 예. 그래서 또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를 갖다 오셨구나. 자연스럽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김영재 의원의 그 홍 기자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요? 네,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저희 취재 때문에 저는 그 김영재 의원은 아니고 제가 그 의원 바로 밑에 있는 존 제이콥스라는
그 김영재 원장이 처남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거길 제가 취재하러 갔었는데 거기 사람이 잘 거기 보안이 되게 철저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김영재 의원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항상 같은 간호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 이번 청문회 현장 조사 때 나왔던 그 간호사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5년 전에 퇴사한 간호사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왜 있어? 5년 전에 퇴사한. 그러니까 이상하죠. 계속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아하. 그래서 자기한테는 그냥 여기가 너무 뒤숭숭하고 직원들이랑 좀 놀러 왔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답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좀 이상하죠. 보니까 김영자 의원은 여러모로 좀 수상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5년 전에 퇴사했다고 말하는 그런 간호사들도 지금 또 나와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이분이요. 이분. 어. 이분. 이거 카메라 비추. 이분은 되나?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아 이분은 네. 처제예요. 아 처제. 처제고. 그럼 지금 여기 근무를 하는 게 맞아요? 간호사가 아니죠 이분은. 간호사가 아니에요? 네. 저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장 역할하고 있는. 아 처제가 거죠. 간호사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가 아닌 거예요. 아, 이분 분명히 맞아요? 이분 분명히 맞아요. 제가 막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네. 저한테 5년 했을까요? 전에 퇴사를 했던 간호사라고. 그러니까 이 진실의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거짓말하는 자, 숨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김명재 의원은 너무나 많은 것을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1월 초죠. 11월 2일이나 3일로 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진료 차트를 없앴습니까? 그렇죠. 파쇄기에다가. 그것도 모 언론사가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자료를 파쇄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냐? 2004년 이후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러면 누가 지시했느냐? 강남구청 보건소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구청에서 진료 차트를 파쇄해라. 네. 그래서 네. 보건소 직원을 그럼 와라. 지난주 금요일날 불렀어요. 그럼 당신들 지시한 거 맞냐? 왜 지시했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자,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가 실장이 했는데 김명재 원장한테는 보고를 했다. 파쇄하겠다고 그랬더니 파쇄하라고 그랬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말이 안 되지. 이게 처음으로 파쇄를 진료기록 파쇄를 하는데 원장이 지시하지 않고서 그렇죠. 어?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없죠. 이상한 병원인 거죠. 원장의 지시 없이 진료 카드를 파쇄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의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136번을 최순실 씨가 최보정 이름으로 최보정 네. 프로포폴을 처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처방을 한 것이거든요. 예. 이건 일종의 그 중독이에요. 네. 2년에 걸쳐서 네. 130번. 항정신성 약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처방하는 거는 이거는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마약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자기들은 자꾸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색한 것이죠. 보통 일반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다 그랬죠. 그렇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되고 네, 그렇죠. 또 가명을 썼지 않습니까? 최보정이라고. 가명을 썼죠. 그 가명에 이제 그 적혀 있는 생년월일 2월 2일 그거가 또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합성을 해서 최순실 보면은 이 저는 뭐 애초부터 규정을 이제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가족 사기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이 속에 대통령이 있고 저 밑에 호스터 바맨까지 있고 호빠맨까지 있고 그런 좀 사건 아닙니까? 이 가족 사기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을 네. 바꾼단 말입니다. 최태민서부터 그렇죠. 장시호 아들까지. 4대 이름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한 게 김명재 원장이
2001년도로 제가 파악되는데 이름을 바꿔요. 맞아요. 김영재가 그렇죠. 이름이 김영재가 아니라 김영복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왜 바꿨냐? 김영복에서 김영재로 2001년인데 김영재로. 네. 그 시점이 연예인 그 이모 씨 제가 실명을 안 밝히겠지만 근데 뭐 다 압니다. 그분이 이 자기는 운동으로 이 다이어트를 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나중에 알고 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지방 흡입 수술 그것 통해 가지고 뭐 감량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래서 눈물의 기자회견하고 그렇죠. 그랬죠. 예. 그리고 그것이 또 결국엔 진실공방으로 가가지고 양측의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사건이 2001년이었는데 맞아요. 자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김용복 원장은 사실 강남에서 김용복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이름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저는 개명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연예인 이모 씨 그 사건 때문에 그 일치하는 거죠. 안 좋은 시기가. 이름으로 네네네.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름을 김영재로 바꿀 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진 분이라고 하면은.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틀리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나름대로 뭐 대가를 치르고 예.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손님들 모으고 실력을 모으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름을 김영복에서 김영재로 바꿨다. 아 이거는 좀 상식적인 그런 사람. 거기는 김영재 의원뿐만이 아니고 그 처남도 그렇고 그 와이프도 그렇고 계속 처제도. 같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처제도 바꿨고 온 가족이 예. 다 바꾸는 거네 이름을. 네, 그 중심에 그러니까 최순실 가족이 이름 바꾸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렇죠. 올려가는 게. 그래서 네. 그 중심에 박채윤이라는 그 김영재 부인 네. 그분이 굉장히 또 대단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청와대도 같이 그렇죠. 들락날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을 네. 들어갔다는데 네. 다섯 번 모두 김영재와 박채윤 부인 네. 두 부부가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들어가서 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말로는 피부하고 미용 상담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부인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인가요? 없어요. 그것도 네. 없고. 일반인인가요? 예예. 예. 네.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없고 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 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청와대 안방에서 피부 상담, 미용 상담을 받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정말 분개할 노릇이죠. 하여튼 그분들 이야기가 뭐 피부 상담하고 미용 상담 했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어쩌면은 박채윤하고 최순실 두 사람 관계가 아주 오래된 관계일지 않았을까. 그런 관계 때문에 네. 믿고서 청와대에 보안 손님으로 출입을 시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뭐 제가 최순실 연구를 나름대로 다년간 한 사람으로서 최순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죠. 왜냐하면 추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네. 대한 정보와 그 사람의 네. 캐릭터가 계속 그 이야기가 축적이 되니까는요. 이 사람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사람에게 자기 신분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적어도 한 5년 정도 이상 관계를 맺어야지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거든요. 자, 근데 김영재 의원 이야기라 그러면 오늘도 아침에 그 간호사하고 실장이 다시 자기들이 주장을 한 게 13년 10월부터 고객이었다고 하면은 네. 불과 만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김영재 부부를 청와대의 그렇죠. 네. 보안 손님으로 출입을 시켰을까? 그랬다 그러면 전혀 최순실 답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서 도대체 혹시 그러면 박채윤하고 최순실하고 오랫동안 안 일던 관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최 씨가 최순실 씨가 그 원래 이제 오래 사귀었던 사람들만 이제 상대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2014년 10월부터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써가지고 이제 130여회를 출입을 했다. 136. 6회? 6회 트럼프를 네. 적용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부가 김영재 의원 부부가 청와대에 이제 들락날락 5번 정도 네, 들어왔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김영재 오랫동안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은 특히. 사람 관계를 오래 하지 않아요. 지금 뭐 고영태라든지 뭐 박근영 이런 사람들 쭉 이야기 정연한 거 들어보면은 사람들 관계가 한 2, 3년 주기로 계속 깨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박채윤하고 최순실하고 이 관계는
좀 오랜 기간에 그런 서로 간에 그 안면이 있고 나름대로의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고서야 이 김명재, 박채윤 두 사람을 제가 볼 때는 14년 초부터 보안손님으로 출입시켰던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전혀 최순실답지 않은 행동인데 그 부분은 이게 특검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저 홍 기자가 네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제가 그죠?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왜냐하면 회의 순방 때도 그렇고 너무 특혜를 주고 계속 데리고 다니고 박 대표님 정말 엄청 챙겼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무슨 벤처로 등록해가지고 네.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막 했었고 그거를 또 거부한 사람한테 막 조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면세점에 가보면은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진다는 표현은 좀 그시기하고 급박을 주고 예. 뭐 기자들은 조진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 김영재 원장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어차피 말이 갑자기 이제 지금 이 얘기로 들어왔는데 목도리 때문에. 예, 목도리 네. 때문에. 청와대를 이제 프리패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그 특조위에서 경호실 현장 조사 했었잖아요. 를 시도했었잖아요. 못했죠. 네. 못했죠. 예. 네. 어떤 논리로 거기서 거부한 거예요? 국가 안위. 자,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은 이 게이트 국면에서 숨기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렇죠. 청와대가 국조위원들이 들어가서 관저 위치라든지 의무동 위치, 의무실 위치, 경호실 위치 이런 위치를 파악하면서 동선에 대한 퍼즐들을 제대로 맞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네. 이야기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추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청와대 한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막는 것은 감추겠다는 거죠. 그렇죠. 감추겠다는 감추는 거죠. 자가 범인이죠. 지금 이제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퍼즐 속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퍼즐도 있고 진짜 퍼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용사가 들어가서 미용을 했다. 예. 오전에도 했고 뭐 오해도 한 것 같다. 아니면 예. 오전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예. 그 퍼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리사 점심 때 1인분 음식 들어갔다. 그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김영재 원장의 이런 결정적인 거는 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형외과 의사들에 의하면은 중대본에 나타난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얼굴은 프로포폴 맞고서 깨어난 얼굴이다. 그 부시시한 얼굴 그렇게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분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루에도 몇 명씩 그런 환자들을 보는데 그분들의 눈이 보는 눈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1차적으로 분명한 정확한 퍼즐은 오후에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어떤 뭐 영양제가 함께 투입됐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영재 원씨 들려서 내가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이제 2001년부터 김영재 원장하고 그러니까 그 2001년이 병원을 이제 옮겼 그 이제 2001년이 그렇죠. 이름도 바꾸고 병원도 예. 딴 데서 하다가 그게 옮긴 거예요. 연예인 이모 씨 사건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2001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옮긴 병원에 새로 채용했던 변호사 한 15년 있었던 네. 간호사죠. 그분한테 근데 생긴 거는 굉장히 아주 선하게 생겼어요. 도저히 거짓말 할 뿐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게 금요일부터 아주 겁을 먹은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근데 그분한테 그러면은 태반 주사나 마늘 주사나 그런 주사를 그거 하고 프로포폴을 맞을 때 주사 방울을 따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로 하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로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태반 주사나 마늘 주사하고 프로포폴을 섞어서 아, 섞는 게 아니라 네. 주사 바늘 하나 꽂고. 관에다가 주사 바늘 또 꽂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늘은 한 번만 찌르면 되는 거죠. 특히 대통령은 혈관이 어쨌거나 주사를 많이 맞은 그런 혈관인 것 같아요. 그날 신대위가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죠? 어떤 그 어떤 뭐 혈관 청문회에서 예, 혈관 찾기가 뭐 이야기하다가 간뒀는데 그게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뭔가, 만약에 뭔가 주사를 자주 맞는 혈관이라고 하면은 그 혈관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 잘 맞는 조대의가 그 전담을 했지 않았을까. 신대는 주사를 한 번도 안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혈관에 익숙하고 따라서 그 혈관을 잘 찾을 수 있는 사람 조대의가 이걸 전담을 했죠. 조대의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제가 네,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저 김영재 의원의 간호사를 통해서 그 주사 바늘은 이제 하나만 들어간다라는 그런 좀 확인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김영재는 뭐 그날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일단 믿는다 할지라도 그걸 전제한다 할지라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오후에 프로포폴을 맞았을 것이다. 네. 그러면 그 주사를 누군가가 투여를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상훈 전 조리장 이분이 이제 채널A랑 뭐 여성동화 이런 데서 인터뷰한 걸 보면 12시쯤에 밥이 들어갔다. 점심 식사가. 근데 만약에 프로포폴에 취해 있거나 혹은 없었다면 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조리장 정도면 보안 서약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이게 아무리 자기가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일을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빙고. 건데 네, 빙고. 빙고. 네, 그런데 빙고. 이거를 왜 굳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겠느냐. 물타기 약간 그런. 그렇지. 네. 저도 네. 이 퍼즐을 이렇게 우리 그 몇몇 분들하고 계속 이제 맞추다가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맞추다가 첫째로 미용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퍼즐이 이게 좀 틀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바로 조리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두 번째 틀어졌어요. 뭔가 막 나오는데 그렇죠. 두 개가 합치가 잘 안 돼. 과연 네. 이 두 분들의 또 미용사는 지금도 계속 미용을 하러 들어가는 분이죠. 그렇죠. 네. 이분들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분들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라도 대통령에게 손해가 갈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차라리 입을 닫아야 될 그런 위치인 그렇죠. 것이죠. 아예 그렇죠? 하면 안 돼. 네.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정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조금 이 퍼즐 조각 맞추는 과정에서 미용사하고 조리장 두 분이 등장하면서 이게 조금 혼선이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리장 그분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뭐 주말마다 이렇게 어디서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구속돼 있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이렇게 흘려줘 얘기를. 근데 정작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는 그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죠. 뭐 이게 꼭 제 말이 뭐 맞다 이거는 아니지만 기자님도 네. 아주 네. 내공이 있으시네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굉장히 얘기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국민들 궁금한 거는 그럼 그 당시에 CCTV를 좀 확인을 해서 누가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아니라는 말을 내세웠는데 국정조사를 그러니까 청문회인데 지금 이것만큼 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큰 게 없는데 이때 조사를 못하면 대체 언제 하라는 것인지 국민들 답답하거든요. 사실. 자료를 안 내놓고 있으니까는요. 자료를 숨기고 있으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좀 없는 건가요? 예? 강제할 수 있는? 그거를 안 주면은 지금 국정조사 차원에서는 그것을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게 국정조사 한계죠. 그렇죠. 법도 바꿔야 돼요. 국정조사 법도. 특히 이제 안 나오는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정말 근데 바꿔야 되는데요. 사법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다음 단계 이야기고 네. 어차피 국정조사 시작할 때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한계를 모르고 시작했던 거 아니고
그러면 국정조사위원들의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18분이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실규명에 대한 힘만 모아지면은 저는 웬만한 제도적인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힘이 또 안 모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내부 세력이 있어요. 쏙쏙 나오고 있죠. 네.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건 네. 국정조사 하는 네. 제가 이튿날인가에 네.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얘기 마저 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네. 본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설명 좀 해보실래요? 네, 최근에 네. 다시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나온 동영상인데 여러분 심슨 가족 아실 거예요 아마. 심슨 가족 만화인데 네. 그 유명한 만화인가요? 그럼요. 심슨 아시죠? 심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들어는 봤는데 심슨은 몰라요? 아니 들어는 봤는데 보진 않았어요. 김기충 같은 분이네. 그 심슨이 네. 그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약간씩 그런 내용들을 만화로 방영하긴 했었는데 이번 게 7월에 나왔기 때문에 전혀 우리나라 얘기랑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보면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한번 어떤 영상인지 네, 심슨 가족의 새벽 3시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예, 트럼프예요.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 새벽 3시에 지금 중국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달려오고 봉투를 주고 필러를 맞죠. 오, 그러네. 분장해 주고 이제 예,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막 흘러 비상 사태인데. 네. 착용하고 이제 가발까지. 김명재가 필러 기술을 미국에서 배워왔다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근데 신기하네. 7월달에 7월달이면 뭐 최순실 게이트의 그쵸. 최자도 안 나오던 때인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TV 조선에서 막 미르재단 얘기 나올 때였고. 예전에 그 심슨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한 것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영상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까지 이렇게 예언을 했었던 건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프로토폴 아니 프로토폴은 아니지만. 필러 맞는 영상은 전 집 같은 여자로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약간 좀 섬뜩하다. 저를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 이게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에 네. 검색하면은 한국 상황 이래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이 참 정말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탐정이야. 국조를 막 뒤에서 지휘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영선 네. 의원이 네. 밝힌 김기춘 의원한테 그 12시간 만에 발끈했던 그 답변도 사실은 주겔 그러니까요. 아까 그러면 네. 저한테 제일 처음에 왔는데 네. 질문 순서가 저는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그 행운을 찾은 손혜원 의원은 자기한테 왔다고 그러지 않았나? 세분 한테 갔다고 지금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갔는지. 진짜 이게 네. 진상규명을 해봐야 되겠네. 네. 진상규명을 해봐야 되겠네. 네. 근데 그 주견에 들어가 보면은 세 명에게 다 동시에 보냈다고 딱 보내는데 동시에.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확인을 확인한 게 확인을 박영선 의원이다. 아니 제가 가장 먼저 확인을 했던 것 같고 손혜원 의원은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박 의원한테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쨌거나 하여튼 그 어떤 그 국민 제보 네. 뭐, 참 대단한 거죠. 예, 뭐 그거야 뭐 지금 텍사스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대희가 거기 있고 이런 건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에? 그 세월호 7시간 퍼즐을 맞추는 함께 맞추는 이제 그 분들 중에 성형외과 의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시시한 제 모습은 프로포폴 맞은 다음에 그 모습이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바늘을 꽂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시술을 했던 아니면 프로폴폴만 맞았던 아니면 영양제랑 같이 프로폴 그렇죠. 맞았던 간에 찔렀어 누가 바늘을 그렇죠. 뭐 당사자가 직접 찔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가 뭐 바늘 주사를 꽂았을 텐데 그게 누굴 건가를 한 달 전에 추적을 쭉 했죠. 네. 그랬더니 청와대에는 이제 간호장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장교 두 사람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방부한테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거를 안 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밝힐 수 없다고 그랬죠. 항상 숨기는 자가 범인이에요. 범인이다. 그게 뭐 철칙이에요. 아니 그걸 왜 알려줘? 왜 안 알려줘? 그렇죠.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게이트 그러니까 게이트 진상조사 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상조사 차원에서
이 간호장교들의 소재지가 파악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네.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never ever. 그럼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적을 했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신대위는 퇴역을 했고 또 조대위는 연수를 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게 제가 미국 가기 3일 전이에요. 금요일날 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조대위의 이 여러 가지 그 SNS 통해 가지고 쭉쭉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페북의 친구가 미국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산 앤토니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페이스북 친구. 근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메릴랜드에 미국의 통합 의무사령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메릴랜드 쪽 한국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페북의 패친이 산안토니오에 있으니까, 아, 여기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겠다고 생각한 게 일요일 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잠이 깼는데 항상 최근에는 잠을 아주 일찍 깨요. 새벽 3시, 4시. 제가 깨는 게 아니라. 몸이 긴장해 있으니까. 긴장도 하지만은, 마치 그 뭔가, 정말 그래요. 그 세월호 아이들의 그 어떤 절규, 음성. 그게 막 그 귀에 들리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거 잘 찾느냐고 하는데, 물론 이제 국민들 제보도 있지만은, 그 전원 이 과정에서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아이들이. 그래서 그날도 잠이 딱 깨면서, 산안토니에 나랑 친한 후배가 있는 거예요. 네.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저랑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했거든요.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그 후배가, 걔가 산안토니에 있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잊고 있었는데. 그럼요. 야,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거기 오래 전에 이제 가셔서 그럼요. 교포로 계시는 거네요. 아니 미국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아, 교수님으로.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을 월요일 아침에 이제 막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죠. 해서. 혹시 그쪽에 그 미군 부대가 있느냐? 예, 형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 부대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국 간호장교가 그 의무 부대에서 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좀 몇몇 달이 통하면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게 되신 제가 새벽에 한 6시였는데 7시에 우산서 국회 출근하려고 하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찾았다. 형님 찾았습니다. 야, 한 시간 만에. 근데 어떻게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제가 물어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거기 한국 교회가 산안토니에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그 후배가 7개 중에 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조대희가 거기에 왔으면은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해봤지만은 외국에서 사는 우리 저 젊은 사람들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보고 한국 점심 얻어먹는 게 낙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교민들은 그런 게 낙이죠. 예, 우리 유학생들 간호장교도 연수를 왔으면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국 교회를 갔을 것이다. 그 제가 가설을 가지고 유학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죠. 그 가설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배도 그럼 얘가 분명히 저 후배한테 그랬죠. 교회를 다닐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일단 알아봐라. 근데 7개의 교회 중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빼고 그런 간호장교가 없으니까 여섯 명 나머지 이제 교회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아는 목사가 있어요. 네. 후배가. 제일 처음에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우 조대 우리 교회 다녀. 진짜. 그게 그래서 세월호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네. 거죠. 딱 한 번 전화 목사님 이렇게 걸었는데 그기가 이제 조대희가 다니는 그런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딱딱 맞았던 거죠. 이거는 뭐 정말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이해가 됩니다. 아, 정말 네. 저도 뭐 왜 세월호 아이들 네. 얘기를 하시는지 그럼요. 이해가 돼요. 네. 전부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거의 뭐 연배가 저하고 좀 비슷했던 것 한 분인 것 같아요. 이건 조대희를 위해서 조대희가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 조대희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침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국민 역사에 아주 그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젊은 간호장교가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믿고 국민이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고서 조대희가 양심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 그런 관점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날 저녁부터 조대희를 계속 설득하기 위해서 접촉을 합니다. 네. 자, 그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셨구나. 네. 근데 그 파트가 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커밍아웃을 하게 됐냐 그러면은 제가 미국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냐 그러면은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부대 앞 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 해서 네. 제 후배하고 같이 간 거예요. 부대 앞을 갔는데 거기에 신문사 기자를 거기서 만났어요. 워싱턴 특파원인데 그 취재하러 왔구나. 그분도 이제 네. 너무 온 거죠. 예. 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MBC는 그런, 아니었죠? 아닙니다. MBC는 그런 거 주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노출이 돼서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모 종편에서 제가 거기 왔다는 거를 단독으로 보도를 해버렸어요. 아주 보도했어요. 그날. 예. 그러면서 제가 알려졌고 그래서 제가 그 페북에다가 이래서 제가 왔다. 이미 종편에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러면서 조대희가 싹 사라집니다. 숨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날 그 부대 앞에서 그 기자분을 만난 것을 정말 땅을 치고 분통해하고 있어요. 그분을 안 만났으면은 조대희하고 면담이 성사가 됐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조대희의 어떤 진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걸 이제 목사님께서 그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딱 나오는 순간 목사님하고도 그러니까 일체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설득이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세요. 목사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조대희를 설득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현재도 그 목사님은 이제는 그 조대희랑 전혀 연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 또 22일 날 증인 그 당시에 조대희 옆에 네. 한국 청년 남자 장교가 따라 붙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감시하고 통제 당했던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거죠. 느꼈고 근데 일단 목사님하고는 이게 연결이 됐으면은 상황이 틀려질 수 있을 것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뭔가요? 정리할 수 있어요. 감추려고 하는 놈이 범인이다. 아, 그럼요. 벌써 그럼요. 용의자들이 이렇게 딱 그런 용의선상에 딱 보이네요.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그럼요. 쭉 말씀하신 거. 자, 그러면 세월호 7일 그러니까 7시간 얘기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목마르시면 맥주 한잔 드릴까요? 네, 그렇죠. 네. 저희는 포차에서 술 한 잔도 안 포차기 때문에 음주 방송을 진짜로 술 먹어요. 이거 딱게요. 어머, 진짜 드시는군요. 드신다고 하길래 설마 먹나 했는데 진짜 먹는구나. 아니 근데 아까 오시자마자 너무 핫한 그 목도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 세트 얘기를 잘 못했어요. 이게 보면 되게 깨알같이 저희가 어제 주말에 나와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 포장마차 세팅을 좀 자연스럽게 잘 깨알, 네, 진짜 포차 같지 않으세요? 보시면 메뉴도 이렇게 보시면 아이디어도 아주 좋네요. 이 중에서 좀 하나 골라보신다면 좀 안주 하나 마음에 드는 골라보시죠. 안주 있으세요? 저는 라면 라면? 라면이 없어요. 라면이 없구나.
라면 추가하는 걸로. 유라면 어때? 유라면 정유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정유라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정유라면. 하나, 예. 예. 만들어두시죠. 라면이 없으니까. 네. 말고기. 제일 비싼 안주예요. 말고기 안주. 자, 게이트의 시작. 말. 말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마 선수잖아요. 정유라 씨가. 예. 그리고 우리 안 의원께서 이걸로 게이트의 저... 첫 포문을 여셨죠. 원래부터 승마생이었나? 아니죠. 원래부터 네. 승마생은 아니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성악을 했다 그래요.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에 성악으로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승마를 할지 성악을 할지. 근데 그 본의 아닌가? 그 EBS 그 프로그램에 네네. 초등생일 때 나오고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다니까. 네. 네. 그때 그러니까 말도 하고 성악도 하고 그런 거네. 성악은 아마 네. 중학교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가면서. 예술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처음에 2014년 4월, 4월 8일로 돼 있네요. 네. 예. 4월 8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때 처음으로 정유라를 위한 승마협회의 뭔가 이상한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그 영상 우리가 지금 찾아놨습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전혀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는 뭐 심판들께서 점수로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특혜 준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때가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그러면은 그 승마협회 비리는 어떻게 해서 포착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때는 세월호 전이니까 세월호 아이들이 제가 도와주신 건 아니잖아요. 신부님 박창률 신부님이라고 네. 최근에 제가 신부님 제가 이제 존함을 말씀드려도 되죠. 그래서 네. 신부님한테 이제 동의를 받고서 말씀드렸는데 박창률 신부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이 14년 초에 네. 저에게 야, 그 안 의원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아, 누구예요? 저도 그때 최순실은 몰랐어요. 완전히 모르셨어요? 네, 그럼요. 네, 네. 최태민 목사는 들어봤지. 네, 그 사람의 딸인데 그 최순실의 딸이 승마를 하는데 걔 때문에 뭐 승마협회가 지금 아주 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더라. 난리가 났다. 그리고 대통령이 승마협회 감사하라고 그러고 그 감사했던 문체부 국장 노태강 뭐 쫓겨나고 노태강은 맞아.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진재수 잘 알고 쫓겨나고 그리고 승마 심판들도 경찰서 가가지고 수사를 받고 그렇다는데 이게 다 최순실이가 뒤에서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 그 말씀을 저한테 조사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13년도에 제가 이제 사선을 하면서 계속 이 교육 문화 이 상임위만 지키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좀 감각이 있어요. 13년도에 저는 굉장히 이상한 그걸 제가 이렇게 봤었는데 13년 7월 23일입니다.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육 13년 비리가 많고 특히 체육 단 회장을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거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국무회의에서 하는 걸 제가 딱 듣고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그 내용이 뭐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축장. 네, 네, 그럼요. 그때 이제 승마협회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가? 승마협회 이야기는 안 했죠. 네. 그때 말씀 안 말은 했죠. 안 했지만. 그러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왜 저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분명히 누가 저런 메시지를 써줬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문체부한테 당신들 누가 써준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언니 좀 알아봐 주세요. 자기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상한 기억하고 13년 7월 달에 일하고 신부님이 야, 좀 조사해봐라 하는 거하고 이게 딱
유치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부님이 야, 좀 이건 예사롭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직자로서의 네. 그분이 무슨 뭐 사심이 있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어요. 계기가 된 대회가 상주에서 열렸던 승마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르고 막 했던. 그 상주 시합이 13년 3월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통령 되고서 바로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 유라가 당신 유연이죠. 네. 정유연이가 우승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그때도 비싼 말 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다크호스로 김혁이라는 선수가 독일에서 연수 마치고 와가지고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네. 실제로 실력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겠죠. 네. 최순실 눈에 볼 때는 이제 이 눈깔이 뒤집어버린 거죠. 그때는 이제 정윤혜 씨도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 정윤혜하고 같이 그 저 시합장에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최순... 이렇게 그 관중석에서 찍은 사진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예. 최순실 정윤혜가 아주 뭐 정말 눈이 뒤집혔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다 지시해가지고 심판도 전부 다 상주경찰서에 두 번씩이나 그렇죠. 참 아쉬운 게 네. 그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 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고요. 이게 네. 뭔 얘기인지 그렇죠. 도대체 네. 국회의원이 어느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뭐 승마 얘기 뭐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와 관련된 네. 얘기인지 최순실도 몰랐어요. 뭐 이름도 모르고 이게 무슨 관계인지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죠. 제 이야기를 네. 아주 무겁게 기담아 들었던 사람이 김종차관하고 아하. 그 새누리당 교문위 위원들이었죠. 거기는 이제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쪽에서 저를 벌떼처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 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그 영상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예. 아유, 준비를 당시에 잘하셨네요. 그 국감에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네. 의원들이 막 벌떼같이 벌떼 공격 네, 아니 공격하는 그 동영상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다는 말이죠. 예. 국력 소비고 어? 얼마나 소비입니까? 예. 저도 솔직히 그 학생이 부모가 누구든 간에 그렇게 유망주인 학생이 그리고 이 선수 찾아가서 예. 사과 쓰도록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안현 선수 뺏게 얼마나 부동산을 터뜨렸습니까? 예. 이렇게 훌륭한 선수인데 부당하게 뭐 저기 됐다라고 할 때는 그거를 근거를 내밀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선수의 부모님이 누구고 뭐 이 저기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이렇게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거 이 문체부가 두고 보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유포가 되는 것은 상당히 개인의 명예와 이렇게 저 촉망되는 국가의 1등급 승마 선수가 어린 선수가 이런 악성 루머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의 기가 꺾이고 인격 모독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 변호를 했었잖아요. 국정감사나 뭐 상임위에서 계속. 근데 저기에 이제 김종 차관이나 새누리당 그 13명 의원들이 저를 공격을 한 것은 저는 누군가 지시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저는 김기춘 통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당시는 2014년인데 2014년이면 정유라가 이대 고3. 고3이니까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할 때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한 어떤 큰 스케줄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 스케줄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 그럼 그 스케줄은 이제 고2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13년도에 이대가 입시 요강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승마를 포함하는 것으로.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4월 8일 날 저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시점하고 그게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수면위로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제가 한 거 아닙니까? 네. 정유라 성마협회 정리하고 네. 13년도에 고2 때 다 정리하고 그래서 심판들이 이제 셀프 점수를 알아서 잘 주는 분위기가 딱 됐는데 고3 초기에 4월 8일 날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스텝이 엉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벌떼 공격이 일어나고 머리가 좀 아파진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승마협회 내부가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하고 4월 16일 날 이 대통령의 상황하고 저는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정유라 승마를 가지고 대학 보내는 거에 부모 입장으로서 아니면은 뭐 부모와 비슷한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이 판이 헝클어진 거예요.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이 체육계 비리를 감사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YTN 기자한테 이거 저 체육 지금 급한 게 체육계 그거다. 비리 이거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호 터지기 전까지 박근혜와 최순실의 가장 관심, 머리 아팠던 문제가 이 정유라 유라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와중에도 결국은 그 목표 달성을 한 게 됐네요. 이대를 감으로써. 이대 취재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대를 취재하면서 너무 박탈감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대학 간 사람이 아니니까 힘들게 대학을 간 사람이니까 너무 다른 코스였기 때문에 참 쉽게 대학을 갔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근데 지금 이번에 청문회도 나왔지만 그 남궁 차장이며 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통화해본 사람들인데 그 저한테 똑같이 되게 발뺌을 했어요. 들으면서도 너무나 의심이 가는데 한결같이 자기는 정말로 뭐 지시는 금메달 딴 사람 뭐 그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부장 입학의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제가 더 이상 취재해야 될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청문회 지금 이제 4차까지 했는데 저한테 평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맹탕 청문회인데 재미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필라 시술을 잘못해서 얼굴에 피멍까지 들었는데 시술한 의사는 없고 없어. 의사가 없어. 정유라가 부정 입학으로 입학 취소까지 됐는데 부정 입학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총장도 모르고 참 기가 막힌 학장도 모르고 기가 막힌 교수들도 몰라요. 자칫하면은 이대 입시 부정 이게 연구 미스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뭔가 그래도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몇 가지 좀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직 그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설이 있는데 여기 좀 제가 조심스러워서 네. 가설이니까 오늘 제가 처음 네.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네. 처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 네. 김경희 전 총장이 있어요. 네. 이선옥 총장. 김. 아 김경희. 최경희 총장 전 총장이요. 네. 그 총장 시절에 저는 어느 정도 진행이 시작이 됐을 거라고 이미? 봐요. 그리고 그때가 그 입시 요강도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미 최경희 들어오기 최경희 총장은 14년 9월에 임기를 시작하거든요. 14년 9월에. 네. 그래서 이미 최경희 총장 임명 이전에 이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전 총장이 80년대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네. 요 시기가 김경수 학장 독일 유학 시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대 교수로서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전 총장과 김경수 학장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을 거라는 그런 새로운 가설을 네. 오늘 말씀드려봅니다. 14년 9월이면 이미 입시 요강이 확정돼 있을 때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최경희 총장보다는 그전 총장하고 그럼요. 학장 김경수 학장이 뭔가 미리 만들어놨을 거. 이걸 그러면 이제 그걸 지금 지휘한 이때까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휘한 사람이. 그거를 이제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니까. 이거를 니네가 잘 해줘야 된다. 이대에 잘 입학시켜서 그러니까, 졸업까지 잘 케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위에서 컨트롤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일들을 꾸미는 과정에서 직접 안 나타나고 항상 아바타를 내세우거든요. 그렇죠. 승마협회를 줄세우기 위해 가지고 박원우라는 사람을 아바타로 내세워요. 네. 박원우 못 만나보셨죠?
과거는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어요. 저는 그분을 세 번을 만났었어요. 예. 2004년부터 세 번을 만나서 이제 하여튼 그분을 통해서 성마협회는 줄을 세웠고 이대 입시 부정도 분명히 저는 최순실이가 누구를 아바타를 내세워서 전체적인 기획과 통제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거기 누굴까는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김종일 수도 있고 김경숙일 수도 있고 박원호일 수도 있고 박원호는 승마 선수들을 대학 보내는 일종의 기술자라고 보면 돼요. 네. 저는 장시호를 연대 특기생으로 입학시켰던 것도 저는 그것이 박원호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장시호도 승마를 했었으니까. 그럼요. 근데 네. 이제 승마를 하는 게 왜 합니까? 대학을 가고 대학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코치가 아무리 그 선수를 키워도 대학을 잘 보내는 게 목적인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뭐 재벌가나 돈 가진 사람들이 승마를 하지 않습니까? 승마를 가리키는 코치들은 따로 있고 대학이랑 접촉을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박원호가 기술자거든요. 네. 그래서 시호에 이어가지고 장유라도 대학을 보내는 이 일들을 저는 박원호가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다. 거거든요. 자, 숨기는 자, 숨는 자 범인이다. 박원호는 안 나타나요, 지금. 국정조사 4차 증인이었는데 3차, 4차 증인이었는데도 안 나타나요. 예, 안 나왔죠. 그때 불출석 사유가 뭐였어요? 수술. 무슨 수술? 딱 그날이 수술. 하필 딱 그날이 수술이고. 청와대 그 이영선 행정관도 딱 그날 병가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안 나왔고 청문회 때 되면은 아파 사람들이 아프고 수술하고 공황장애 걸리고 박원호 씨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에요. 예. 그리고 한화에서 승마협회가 삼성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도 이 작업을 저는 박원호가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고 하면은. 박원호가 이재용 회장의 승마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승마협 그 하나 김성년의 셋째 아들 김동선이가 네. 승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친구가 17살 때 국가대표 돼가지고 2006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고등학교 때 그걸로 미국에 아주 좋은 대학도 가고 특히 군대를 면제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박원호 씨가 여기에 아주 전문 그러니까 기술자예요. 전문가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저는 그 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대 부정입법 퍼즐을 풀지 못하는 거하고 저는 무관치 않다고 봐요. 이 방송을 듣고서 박원호 씨가 억울하면은 자기가 이대 입시하고 무관하다고 그러면은 저를 고발하든지 고소 저를 고소하든지 아니면은 청문회 나와서 청문회 5차 끝나고 5차 예상 맞춰서 되겠습니까? 안 왔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6차 하고 네. 6차에도 안 나오면은 또 안 나와서 모아가지고 7차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네. 연말 연시가 어디 있습니까? 네. 벚꽃 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박원호 씨가 개입했다고 추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정유라가 부정 입학을 하게 된 과정이고 그다음에 또 학사 관리를 해줬잖아요. 그죠? 이대에서 이제 입학한 다음에 쭉 케어를 해줬단 말이죠. 여러 명의 교수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학점 안 그렇죠. 수업도 안 나오는데 학점 막 주고 리포트 막 대신 써주고 이런 과정에서는 또 청와대나 뭐 누가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대 관련해가지고 꼭지가 두 개인데요. 이제 하나는 입시 부정이고 네. 또 하나는 학사 부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학사 부정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학칙 개정을이에요. 그러니까 학칙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지난 4월에 이대에 가가지고 난리 피우고 그 5월 달에 학칙이 개정이 돼요. 네. 그리고 이 개정된 거를 3월로 소급 적용해가지고 2학년 1학기 정유라 학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바뀐 학칙 내용은 국제대회 훈련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을 이 의미는 독일에 있는 유라가 4년 내내 승마 훈련 때문에 대학을 못 오더라도 이 새로운 학칙에 의해 가지고 출석 인정해 주고 학점 주고 4년 졸업을 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이 근거를 이 학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런 학칙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도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요즘 운동선수들 공부시키자고 하는데 수업 한 번도 안 들어온, 교실 한 번도 안 들어온 정유라를 4년 동안 독일에 있는데도 졸업을 시킬 수 있는 이 학점을 이대가, 이 학칙을 이대가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죠. 이건 정유라를 위한 맞춤형 특혜 학칙인 것이죠. 근데 지난번 교육부 감사에서 이 학칙 개정을 누가 주도를 했는지 그 감사를 안 했더라고요. 전혀. 네, 이거는 부정 입학 부분만 하고. 그럼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이 중요한 꼭지에 대한 감사를 외면했을까? 그럼 교육부도 뭐 누구한테 뭐 뭘 받았나? 그럼요. 이대 도관이 이 사건은 이대에서 정유라를 봐주고 부정입학 시켜주고 학사 관리를 해주는 대신에 교육부가 이대한테 아주 그 예산을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요 사이에 청와대가 전에 있다고. 그것 봐요. 때문에 이대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청와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학칙 개정은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최순실이가 청와대 힘 있는 교육 라인 쪽에 어떤 그 우리 딸이 어떻게 이거 좀 한번 해결해 줘라. 그러니까 이대보다 더 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기했어. 최순실이가 청와대에다가 이야기하고 실무적으로 교육문화 교육 비서관이 있어요. 그렇죠. 김관복이라는 이름. 김관복 네. 교육 비서관. 예, 예. 그분하고 최경희 총장하고는 과거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예. 지금 이거 처음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관복 비서관과 예, 11월 초에 제가 제보를 받고서 제가 김관복 비서관하고는 제가 잘 아는 사이예요. 예. 교육문화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관복 비서관이라는 분은 교육부의 관료로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분이고 네.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김관복 그분을 제가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보가 왔다. 제가 딱 솔직히 다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해명을 해라 하니까 뭐 부인을 하죠. 최근에 만나신 건가요? 11월 초에 만났죠. 제가 이 내용을 제가 굉장히 아주 지금 현재까지도 아주 그 미스테리 어사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김관복 비서관 하는 이야기가 뭐 부정을 하면서 예. 딱 펄펄 뛰길래 자 그러면은 이걸 했으면은 최근에 최경희 총장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뭐 전화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흔히 쓰는 수법인데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최근에 언제 만났냐 예. 툭 던지니까 예. 본인도 깜짝 놀라면서. 작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만나게 만난 네. 거죠. 네. 만나게 만났는데. 네. 네. 그럼 작년 그럼 상반기냐 하반기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역시 또 이대 총장을 사람이 또 하나 나왔네. 그럼 이대 네. 총장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만났는데 네. 이것을 작년에 뭐 1월인지 2월인지는 그쵸. 기억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봄에 만났는지 가을에 만났는지 이게 10년 전의 일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작년 일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 자 범인이다.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봐라. 제가 한 대여섯 번을 물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상반기냐 하반기냐. 기억이 안 난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경희 총장한테 지금 전화를 해서 작년에 상반기 만났는지 하반기 만났는지 확인을 해봐라. 나는 속으로 이건 거짓말이다 생각을 했죠. 확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신랑이 버립니다. 확인해달라. 둘이 만나셨어요? 그럼요. 네. 네. 확인해봐라. 전화해봐라. 전화 못하겠다. 아주 신랑이를 버립니다. 서로 뭐 안면 있는 처지 아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제안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나한테 줘라. 내가 당신 있는 앞에서 내가 확인하겠다. 김관복 비서관하고 언제 만났는지 네. 그 전화번호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네. 숨기는 자 범인이다. 오늘 주제네요. 일단 특검에서 이 학칙 개정을 누가 주도를 했는지 이걸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취재하다 힘들었는데, 네, 그 부분 계속 꼭 취재하고 해서. 청문회에서 물어봤던 거는 이제 입시 부정과 관련된 얘기가 주였죠. 그 의원님들도 청문위원들도 이 학칙 개정에 대한 이 의미를 잘 몰라. 잘 네.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죠. 저는 사선하지만은 저처럼 기자들하고 접촉 없는 맞아요. 다선 의원은 없을 거예요. 아. 나는 뭐 당직을 또 안 하시니까. 당직은 뭐 능력도 없고 계보도 없다 보니까. 아, 왜 그러세요? 뭐. 계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계보 처음서부터 나는 뭐 비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활동을 이 국면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 계보가 있었으면 계보 보수 통해 가지고 얼마나 압력이 들어왔겠어. 그러고부터 내가 자유스러우니까. 그래도 좀 사선이시고 하니까 지금 계속 현장을 뛰고 계시잖아요. 나는 없어.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도 우리 보좌관들도 그래. 아, 의원님 이제 뭐 좀 사선 의원 좀 품격 지키세요. 뭐 근데 사선 되면은 어깨가 엄청 무거워지고 저의 모토가 초선 같은 사선이야. 초선 같은 사선. 지금 우리 국주하면서도 내가 계속 한 바퀴도 돌자고 계속 그래 밤열주 넘기자고 그러고 장시호 씨랑 뭐 썸 탔네 뭐 이런 얘기 막 인터넷에 패러디 영상 돌았는데 내가 밉죠 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뭐 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사모님께서 뭐 무슨 반응 없었어요?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만나봐 대면을 하게 돼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곤욕을 치렀죠. 근데 이제 그게 예. 그 장시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때문에 수면으로 떠올랐고 이제 저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제가 10월 27일 날로 기억되는데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장시우도 개명했잖아요. 그 전 이름이 장유진이에요. 네. 저도 이제 그 개명된 걸 모르고 한 6개월 동안 추적을 하다가 추적 못하다가 이제 개명된 걸 알면서 장시호를 찾아냈거든요. 네. 여기가 최순실의 신분호꾼이고 아바타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가 증거인멸을 지시를 장시호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걸 체포해야 된다. 10월 27일 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시호가 알려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횡령 문제로 구속된 거거든요. 그렇죠. 장시호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본인은 자기가 뭐 이모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아, 뭐 꼭두각시다. 뭐 이런 취지로 최순실 이모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밉조라고 이야기 던진 거는 유도 신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장시호가 최순실 주위 사람 중에서 최시호의 악행과 비리, 국정농단을 가장 많은 부분을 아는 사람이 저는 장시호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심부름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의심 많은 최순실이가 딴 사람은 못 믿겠어요. 실무에 대해서는 장시호가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다 심부름 시키면서 이거 뭐 대포폰 두고 전달해 줘라. 뭐 돈 받아 와라. 그런 것들을 장시호가 다 했기 때문에 장시호가 아주 핵폭탄이에요. 그럼 이 핵폭탄을 제가 뭐 공격적으로 핵폭탄으로 맞서가지고는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 유도하는 차원에서 부드럽게 제가 믿죠. 아, 그런 제가 전략적인 그런 워딩을 구사를 한 거예요. 근데 답변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장시호가 느닷없이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그냥 앵겨드려버리니까 그래서 장시호가 썸탄 국조위원 이 흐름을 모르는 그것만 본 분들은 저게 도대체 국조에서 뭐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 압니다. 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거를 또 이제 재밌게 하려고. 네. 제 집 사람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에 대해 가지고 아주 불쾌하면서 도대체 왜냐 동네 아줌마들이 뭐 농담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심정 이해하실 것 같아요. 듣기 상당히 거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 한 3일 정도 아무튼 제가 집 사람한테.
싹싹 빌고 특히 이제 김성태 의원이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방송에 나가서 아, 근데 저... 그 방송을 마치 또 우리 아침 집사님, 아침 라디오 우리 집사님 봤어요. 아니 그 저 종편에 나가셨어요. 아, 종편에서 예. 안민석 의원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시효가 보고 싶다고 장시효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마음이 그냥 완전 무너지더라라고 자기한테 이야기했다. 아, 저는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런 이야기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 우리 집사님이 본 거예요. 김성태 위원장은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평소에 그러니까. 하도 이 한 열 번째 선임정도를 왜 불러가지고 진실기명을 이번에 게이트 터진 이후에는 네. 이제 조대희를 만나러 미국에 가셨었고 이번엔 또 최근에 정유라 만나신다고 정유라 만난다고 독일 가셨었잖아요. 기내식을 아주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네. 독일에서는 그래서 만나지는 못한 걸로 결론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은 왜 안 드시세요? 어떤 질문?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은? 아니 전혀 힘든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굴이 독일에 그러면은 지금 뻗치기 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교포 뭐 유학생들이 뭐 그럼요. 지키고 있다고 그럼요. 하는데 그럼요. 예. 그 정확하게 알아내신 거예요? 그 그럼요. 네. 그러면은 특검에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줬다고도 제가 밝힐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정유라를 찾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정말 좀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아주 통사정을 해요. 그런데 취재를 하는 게 제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정유라를 잡아오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독일 어딘가에 있을 정유라를 어딘가에 있다고 제가 이거는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독일 어딘가에 있다. 이게 전략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건 나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략적 모성. 알겠습니다. 그럼 정유라 씨가 그 은신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유라가 제 이야기를 이 뉴스타파를 들으면은 진짜 알까 모를까 헷갈려 모를 텐데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게 좀 뻥치는 것 같기도 하고 뻥을 좀 풍기는 그렇죠. 단어로 하면 뭡니까? 예, 예. 그 독일에 근데 정유라 혼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그를 계속 비호하고 도와주는 세력들이 같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제가 좀 얘기해 보셨어요? 정유라가 국내 체포돼서 들어오면은. 모든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때는 다시 포차에 나오시는 걸로 지금은 네. 지금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또 뭐 제가 찾았다 가는 곳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 그 독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최순실 일가가 독일에서 돈 세탁도 하고 뭐 네. 지금 며칠 전에 뭐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가 뭐 무지 많다 이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근데 왜 독일에다가 이렇게 회사를 막 차렸나? 일단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독일이 뭐 그런 거 하기에 좋은 승마로는 독일 아니면 단순히 그건... 승마 훈련 때문에 갔다가 뭐 거기서 연관돼가지고 않고요. 예. 92년에 네. 유베일이라는 회사가 설립되는데 네. 이게 92년이에요. 예, 92년이요. 처음에 독일에 여기에, 차린 회사. 네, 여기에 대표가 유 아무개시하고 유 아무개시 한 분하고 최순실 정윤회예요. 최순실 씨가 독일로 자금 세탁한 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92년부터 이 일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92년이면은 네, 이 숫자가 이거 숫자를 좀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92년이었으면은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이 끝나 마지막 해고 차기 대통령이 YS 아니면 DJ 두 분 중에 한 분 될 때 그렇죠. 아닙니까? 예. 최태민 목사가 그 당시 살아 있을 때니까는요. 최태민 94년도에 죽잖아요. 최태민 입장에서는 전두환 데자뷰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때 혹독에 당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그 된 다음에
삼촌교육대 비슷한데 끌려와가지고 공부 동했죠. 했다고 하던데. 예. 자,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 그런 대로 어떻게든 넘어갔는데 최태민이나 볼 때는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또 한번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세상이. 이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재산 속에는 최태민의 재산 속에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 속에는 박정희의 통치 자금까지 저는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규모죠. 이것을 국내에 잠겨두면은 최태민으로서는 밤잠을 잘 수가 없죠. 그게 92년도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돈 세탁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독일의 검찰에 의하면은 제가 그 숫자를 지금 밝히면은 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독일 검찰의 이야기예요.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부터 이 최순실의 독일 자금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액수를 이 규모를 밝히면은 저보고 정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건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냥 금의 정도라고 보시면 조단이? 됩니다. 조단이죠. 아, 그 페이퍼 자, 컴퍼니가 수백 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확인된 게 한 10개 정도가 돼요. 10개? 네, 10개 정도가 확인된 게 거기에 최순실 이름이 등장하는 게 한 7, 8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데이빈 윤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도 지금 나왔고. 독일의 최순실 아바타 네. 데이빈 윤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호텔에서 정유라하고 최순실 찍었던 사진에 등장하는 네. 사람인데요. 그 사람 이름으로 한 두 개가 돼 있고 그 사람이 나이가 72년생이니까 지금 40대 한 뭐 중반 가까이 되는데 72년생이요? 네. 이 사람이 20대 중반부터 최순실하고 같이 경비해서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대충 92년 언저리부터 이제 처음부터 뭐 처음은 아니고 90년 후반에 나타나죠. 90년 후반에. 90년 후반에. 예. 그때가 이제 그 친구가 대학을 이제 갓 졸업할 이제 그때였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독일 사람의 이름으로 거의 수백 개. 이것도 독일 검찰 내 이야기예요. 아, 검찰이 확인한 거. 네. 네. 수백 개의 그동안의 유령회사가 유령회사라는 건 실질적으로 뭔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겼다가 만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열 개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게 없어요.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렇죠. 뭐 한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5, 6년. 돈을 세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스포이죠. 것 중에 비덱과 더 블루케이가 있다고 보면 오케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92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야? 20한 4, 5년간 25년 되죠. 24, 5년간에 수백 개의 회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면서 돈을 계속 세탁해 왔다. 그렇죠. 그리고 규모가 최소 수조. 수조다. 수천억이라고 그러니까, 하다가 수조로 벌써 늘어난대요. 그럼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최순실 네. 일가의 재산이 뭐 수천억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개 컴퍼니 회사 수조라는 거는 독일 검찰 내의 정보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것을 몰수하거나 환수할 때까지 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최순실은 다시 부활하죠. 돈이 있는 한은. 예. 어려운 게 이게 검찰에서는 특검 이전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네. 뭐 정유라 소환할 생각도 하지 않았듯이 사실 이게 가장 악의 근원이고 문제 핵심인데 결국엔 이게 돈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독일에 잠겨있는 이 돈을 검찰이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정유라를 소환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는 것이죠. 지금 최순실 해외 재산은 특검에서 대상이 돼 있나요? 있어요. 네. 있는데 이것을 얼만큼 볼 것인지 제대로 보기 위해 가지고는 특검 내부의 전문 팀을 만들어서 독일 검찰하고 이걸 공조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특검 수사 그 정해져 있는 기간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겠는데요.
그죠? 그렇죠. 이게 보통 돈세탁 이거는 수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이 핵심을 제대로 건드려서 조사하기까지는 이 특검의 기간 가지고 특도 없다는 게 그게 참 네. 걱정이고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전문가 안민석 의원이 보시기에 최순실은 1992년부터 이미 독일에서 아, 보시기가 아니라 제가 그 서류는 확인했습니다. 정윤회와 92년에 네, 그렇죠. 그거는 거기 나오는 이름이죠 실제로. 그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계속 세웠다가 없앴다 하면서 수조 원대의 재산을 관리해왔고 그 수조 원대는 박정희 시대의 통치 자금부터 연원이 있을 것이다. 최태민이 관리해온 그렇게 되나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이건 저 특검에서는 반드시 예, 밝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예, 지금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더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나 제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은 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독일 검찰 내부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독일 검찰이 저한테 거짓말하지는 않았을까. 독일 검찰을 좀 가서 기자들이 만나봐야 얼마나 웃기냐면요. 네. 독일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네. 한국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모든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네. 특검 이전에 대한민국 검찰은 여기서 단 한마디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공권력이나 수사기관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언론이 처음에 몸통의 실체는 국회의원이 제시하고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또 그것도 일부 그렇죠. 언론들이 그렇죠. 검찰은 제기된만 가지고 그냥 하는 하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도 정말 열심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수사 권한이 없는데 제가 보름 전에 보름 됐죠. 독일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진짜 그 검찰 내부의 저 친한 검사들 통해서 유라를 진짜 모르느냐 어디 있는지 네. 니들 소재는 다 파악해놓고서 그거는 해놓고 있을지 않느냐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왜냐 박근혜 최순실에게 있어서 정유라는 영린이에요. 영린이에요. 그렇죠. 이 영린만은 감춰주고 싶었던 거지. 이 영린이 건드리는 순간 이 영린이 건드려지는 순간 장유라가 한국에 체포되어 오거나 구속되는 순간 박근혜 최순실은 저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린을 그대로 두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천일 정도 됐어 개인적으로. 네. 14년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천일 가까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제가 뭐 진실된 사실도 이야기했고 또 더러는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사실이 아니거나 실수한 부분 그거는 이제 저의 과오고 저의 책임이고 그리고 진실된 퍼즐을 던진 그것은 모든 게 제보자의 이제 국민들의 힘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진실의 퍼즐은 겨우 저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맞추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10분의 그 이 진실의 퍼즐은 국민들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제보 있으시면 저희 방이나 뉴스타파나 주시면 저희들의 성심껏 이 퍼즐들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포차 공식 질문이 있어요. 저희 특별히 마련한 질문인데 이게 포차잖아요. 지금 네. 술도 하나 하셨는데 진실주가 있다고 하면 딱 이걸 한 잔 마시면 딱 한 번에 한해서 진실만을 대답할 수 있는 술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진실주를 주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묻고 싶은지 딱 한 가지만 저희 공식 질문이거든요. 이거 우리 미리 질문 드리지 않은 거라서 조금 생각하셔도 생각하셔도 돼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묻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겠지만 딱 한 명에게 딱 한 잔을 먹이고 딱 한 가지 질문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진실만을 줄줄줄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그 한 잔을 쓰실 것인가?
장시호에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 잠깐만 나왔다 장시호. 네, 장시호에게. 왜 내가 보고 싶었냐고. 아 정말요? 이 한 잔을 거기 쓰실 거예요? 진실죠 한 잔을? 장시호의 속마음이 정말 무엇이었는가. 자 궁금합니다. 김기춘에게. 네. 부산 초원북집의 김기춘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김기춘의 부산... 김기춘의 김기춘이라는 악명을 전 국민이 알게 된 그 사건 초원북국집. 그때 김기춘을 너는 기억하는가 묻고 싶다 이거죠. 아는 사람이냐고. 모른다고 할 걸. 아, 자기가 그런, 자기를 몰라. 네? 그런 답변을 예상하고 네. 자신을 모른다고.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에게. 김기춘에게 진실주를. 바치는 진실주까지 원샷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먹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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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첫 방송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파헤쳐 주시고 저희 기자들한테도 많은 또 기사거리 던져주시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 이겁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오늘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포차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